예, 지금부터 자바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 안에 자,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를 이전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가 동일한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사용 방법, 다른 말로는 API, 또 다른 말로는 메소드의 이름, 또 형태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클래스가 내부적인 구현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는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와 객체를 연결, 뭐 다른 말로는 레퍼런스라고도 할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연결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들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를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이유는 링크드 리스트는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이 있고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르다. 다른 말로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떠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무엇이 더 적합한가,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 나오는 아주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것들 다 보는 것보다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링크드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의 내부 구조는 뭐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객체를 만들 거예요. 노드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 겁니다. 노드, 버텍스 또는 엘리먼트 다 비슷비슷한 얘기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각각의 노드와 노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 필드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링크 필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변수입니다. 그 변수가 그 다음 리스트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다음 리스트에 대한 레퍼런스 값을 여기에 저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드 리스트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는 첫 번째, head. 즉,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누가 첫 번째 노드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이 head라는 이 변수를 내부적으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노드는 누구인가? 바로 이 tail이라는 정보 역시도 유지를 합니다. 자, 이 tail이라는 이 정보는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이 tail이라고 하는 정보를 유지해서 제일 뒤에 있는 노드가 누구인지를 적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size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몇 개의 엘리먼트가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가 저 size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링크드 리스트를 우리가 자바 버전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우선 저는 Eclipse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의 이름은 list implementation이라고 하고 finish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 첫 번째 파일은 linked list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은
그것을 실행해 볼 메인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메인 파일을 통해서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것부터 해보죠. 자,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를 실행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numbers라고 하는 변수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new를 통해서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두 개로 쪼개서 살펴보죠. 자, 우선 왼쪽에 링크드 리스트의 구현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실행을 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객체로 들어가서 이 객체를 우리가 만들 건데요. 자, 이 객체에는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런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첫 번째 노드인가 라고 하는 정보를 담는 head라는 변수를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private, 그리고 누가 제일 끝에 있는 노드인가에 대한 정보를 담을 tail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개의 엘리먼트가 이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사이즈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배열을 이용하지 않고 객체와 객체를 연결해서 리스트를 만들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엘리먼트가 하나의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라는 말은 노드 또는 버텍스라는 말로 같이 사용해도 뭐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엘리먼트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객체를 정의를 할 건데요. 그 객체는 링크드 리스트의 inner 클래스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노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하나의 노드는 자, 이게 하나의 노드입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노드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정보예요. 자, 그것을 정의하는 모습을 자, 우선 private로 object data 각각의 노드가 저장할 데이터가 저 데이터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누가 다음 노드인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next라는 변수를 정의했고요. 그 next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node입니다. 즉,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클래스와 같은 것이죠. 왜냐? 자, 여기 node가 있어요. 그리고 node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ode 다음 node가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node의 데이터 타입을 이 변수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도 node고 이것도 노드이기 때문에 예, next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next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노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 노드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될 때 그 객체를 초기화를 해야겠죠. 자, 이 input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input은 어떠한 노드가 처음 생성됐을 때 그 노드는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이나 20이나 이런 값들이죠. 바로 그 값이 바로 input이라고 하는 생성자의 매개변수로 전달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this.data는 input을 지정을 하고요. this.next는 현재는 누가 다음 노드인지는 아직 생성자를 통해서 이 객체가 생성될 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ull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좀 보기 편하게 자, toString을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return string value of 그리고 this.data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디버깅이나 테스트 용도로 이 노드 객체를 시스템화 좀 println 같은 걸로 찍어볼 때 예, 그 데이터 값이 무엇인가를 출력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toString을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노드 객체를 구현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후에 배우게 될 add나 이런 여러가지 메소드를 통해서 아,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 또 노드라는 객체가 아,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이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 기능을 한번 구현해보죠.